오늘 말씀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6절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어떤 걸 택하겠어요? 생명을 택하겠죠.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육체가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더 큰 생명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이 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밥을 먹고 맛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먹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인데 주님은 그거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 말씀을 잘 배우면 늙어서까지도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누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애굽에서 나온 60만 대군 중에 60만 대군이라고 숫자에 세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끝까지, 늙어서까지, 누가 늙어서까지 잘 그 일을 했어요. 갈렙, 여수아. 그 두 사람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이 믿음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로부터 하나씩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너희는 능히 이 말씀을 행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매우 가까워서 가까워서 어디에 가까워서 여기다가 말씀을 새기고 다니니까 손목에다 말씀을 묶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가깝다는 거냐. 여기서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라는 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가까우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이게 가까워야 내 입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 말을 많이 그동안 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는데 입으로 주님을 계속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그러려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은 즉 그랬거든요.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고 또 이게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말씀이 내 심령에 있는가? 아니면 내 머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 입과 마음에 이 말씀이 있는가?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말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공의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사망과 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과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면 사망과 화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갈라지는데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보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 걸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생명과 복을 얻는 길이냐, 아니면 사망과 화를 당하는 길이냐. 이두 가지를 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믿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사망과 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어요? 16절로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주님은 작정하셨고 그걸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면 그게 지켜질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얘기해요. 17절에 너희가 만약에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건 듣는 거였어요. 그 듣는 거는 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거. 순종하는 거.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를 순종을 보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섬기면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에 순종을 하거든. 이걸 보니까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뭔가 우리를 컨트롤해서 강제로 순종해서 굴복시키고 복종케 하는 걸 좋아서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이 되려니까 율법을 누구를 위해서 줬다 그래요?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율법은.
의인을 위해서 준게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죄인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듣지도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즉 죄인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까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를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십니다.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때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만사형통의 축복 이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얻기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요구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취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거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우리 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다. 나의 삶의 통치자다.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그분이 다 인도하신다. 근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바로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나는 그분만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그것이 어떤 길일지라도 반드시 나는 구원을 받는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라 그랬어요. 내가 잘 믿으면 내 자녀가 그 복을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믿어야 하는 이유,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먹고 여러분이 잘 자라고 했으면 영으로는 여러분이 제 자녀예요. 여러분이 잘 자라는 거, 제가 잘 쓰면 여러분도 또 보고 잘 따라서 그 길을 또 같이 가겠죠. 제가 잘못 가면 잘못된 대로 인도하잖아요. 제가 잘 가면 나에게 붙인 영혼들을 그렇게 잘 먹여서 잘 가게끔 하면 이 복이 그에게 가고 또 육적인 자녀들에게, 육적인 후손들에게도 가고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창대해져 충만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뭐예요? 살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건 뭘 택하는 거예요?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예요. 땅에서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이 재물을 구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건 육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명예는 뭐예요? 여기서 명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 누리는 명예를 말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떤 영광을 누렸어요? 애굽을 초토화시킨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웃의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다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었던 아모리 친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명예를 그들은 얻었어요. 이 명예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말해요. 솔로몬이 받은 그 영광, 그 명예는 어떤 왕보다도 뛰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뛰어나게 됐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그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원래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다 전파되어지게 하기로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구한 거예요. 육체의 왕을 구했어요. 근데 육체의 왕을 구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육체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윗을 세웠든 솔로몬을 세웠던 그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제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피로 낳은 내 자식들을 네가 이렇게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냐? 그 피값을 저에게 다 요구해요.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또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도 여러분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주의 종 때문이 아니라 백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아니요. 저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자가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가 안 되면 쓰임 받고 버려져요. 쓰임 받고 버려진 사람 있죠? 가롯 유다. 쓰임 받고 버려졌어요. 누구든지 다 쓰임 받고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나고 뭐 그냥 날고 기는 것 같이 명예를 다 얻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에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초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은 다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거기에 맞춰져야 돼요. 초점이. 솔로몬 왕이 이 백성들을 선악을 분별해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했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그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지혜만 준게 아니에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근데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는데 네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없었고 유일하게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그것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준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영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나와요. 그 스바 여왕이 소문에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이제 내가 질문을 가서 해가지고 그를 시험하리라. 그가 아무러면 다 대답을 하겠냐? 어려운 것만 가져가서 시험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그 스바 여왕이 마음에 있는 걸다 말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하면서 물었을 때 솔로몬이 그 10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 그러면 지금 재물을 구하지 말고 명예를 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명철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지식을 받아서 누가 무엇을 나에게 묻든 다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뭔가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을 막 알아서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지 묻는 걸 다 대답한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 세상 사람이 누가 와서 나한테 뭘 물어도 다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거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세요.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모르는 게 없거든요.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 그거를 주님은 아시죠. 나는 몰라도. 그럼 주님이 저는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는 가짜다. 가르쳐주면 다 알아요. 근데 안 가르쳐주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와서 아사바사 좋은 말을 하면 아 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는 내 편이구나. 그리고 엎어졌다가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세상을 살 때 분별력이 너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거 기도해요.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그거 기도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영들이 너무나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마치 양인 것처럼 이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신명기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했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로 오니까 그걸 택하고 그걸 믿고 가야지. 이런 의미만 주어진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니까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산자가 되어야지만 성령이 나를 주장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다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깊은 것도 통달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다 알게 하면 모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시키실지 몰라요. 근데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구하라고 말하는 거가 제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훈련을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듣되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말을 듣는 거 이거 차원은 시작하는 어린애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장성한 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16절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틀렸다라고 비방하는데 뭐 때문에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비방할 때 아무도 꼼짝 못하고 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문별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거기 영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을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복할 때 이게 육체의 복, 물질의 복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지혜가 오고 명철이 오고 지식이 오고 하나님의 권세가 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고 기름 부음이 오고 이런 게 오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하세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게 되어지면 나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초점이 맞춰지면 육체 것만 구하죠. 근데 이렇게 성령이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준 거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덤으로 온다 그랬어요. 세상 건 덤으로 온다.
2절에 보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땅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5장의 7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신 분이에요. 환란도 짓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다 그분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눈앞에 두신 것은 거기서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선택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의 계획이 어떤 건가를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되되 그 창조되어진 것,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아니하는 거나 모든 것들이 다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어졌어요. 그 안에서 다 세워진 거예요. 그 안에서 세워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권, 만물이 그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실 말씀이 18절에 그를 몸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세우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그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2절에 하늘과 땅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22절에 말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교회로 그의 앞에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과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의 손 안에, 그의 통치 안에 다 있으면서 주님이 가난하게 할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할 자는 부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지 마세요. 그분의 손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치되어지고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그분 손에 딱 붙잡힌 자가 되어졌어요. 맡기시면 되겠죠. 만물의 주권자 앞에 그냥 맡기시면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서 피하게 돼요? 분별하니까. 이 재앙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실 것. 애굽에서 재앙이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피바른 집 안에 거하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니까 반드시 이 땅에 패망이 이루어지고 환란이 이루어질 때도 그가 숨어 피할 길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왜? 그 이름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사람이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드릴 때 여러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담스러운 도전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내려놓고 맡기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앙이 올 때 그것을 피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알지. 모르면 그냥 나갔다가 이 어리석은 자처럼 재앙을 만나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생명 십자가를 택한 자예요. 그리고 이 생명인 십자가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가 멸망을 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 정말 이것밖에 없다고 믿고 아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를 멸망에서 환난에서 재난에서 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계시록 5장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면 그 보상이 여기 지금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래 찬송이래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면 머리와 몸 따로따로 받아요. 영광 따로 받아요. 같이 받죠. 부한 것도 같이 부하고 영광도 같이 받고 또 생명도 같이 받고 그래서 겸손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된 사람들만 이것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주를 경외해서 그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생명을 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죠. 5절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네, 폐역한 자의 길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데 정말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져서 옆구리에 올무와 채찍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밭의 비유에서 나오죠. 돌짝밭 뭐라고 말해요? 쓴뿌리,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다 넘어진다는 말을 하잖아요. 또 가시덤불밭, 가시덤불밭은 제1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폐역한 자는 아주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강도나 무슨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만 폐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폐역한 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저버린 자가 폐역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저버린 자가 폐역한 자입니다. 왜 폐역한 자예요? 바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버려버리고 또 재리의 유혹과 세상 염려가 오니까 버려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은 그것을 창세부터 말해오셨고 드디어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루고 계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하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보이는 육체의 재물과 보이는 육체의 명예와 영광을 취하여서 그 길을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환난의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 염려에 다 넘어져서 결국은 말씀을 버리게 되더라. 십자가를 버리더라. 그러니까 잘하지 못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쓴뿌리 반드시 해결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내 안에 쓴뿌리가 뭔지 다 알게 해서 회개하고 다 뽑아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 요만큼 하면 나 열심히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지? 하지 말라고 했죠.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을 따라갈 수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뭐야? 나의 죄된 사람에게서부터 나로 하여금 찌르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발을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죄성인 거죠. 이걸 다 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럼 어떤 자이냐? 영혼을 지키는 자는 반대죠. 세상에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재물의 유혹이 와도, 세상의 염려 근심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 로마서 8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걸 말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하는 이 고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도 끝까지 세상에 염려가 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붙잡고 취하고 그 길을 가는 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을 듣는데 얼만큼 여러분이 끝까지 가실 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열심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매일매일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누이 누누이 당부하면서 말한 이 말을 듣고 그런가 해서 이거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는 끝까지 못 가요. 단언코 다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말한 자녀는 육의 자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대의 위임령이라고 말하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이에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저는 선교사도 나올 거로 믿어요. 앞으로는요. 자비량 선교,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런 사람보다 평신도로서 돈을 자기가 벌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거예요. 선교사라는 게 다른 나라를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저 외지에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외딴 섬에도 갈수 있는 거고 산속에도 갈수 있는 거고 거기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은밀하게, 드러나게 아니고 은밀하게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불러 모아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려니까 이건 내 지식으로 공부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돼야 돼요. 많이 들은 거, 기억이 나서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뭐예요? 가서 물 세례 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줘야 돼요. 기름 부음을 다 나눠줘야 돼요. 제가 받은 기름 부음을 여러분한테 다 줘야 돼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다 받아서 여러분 나가서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또 그들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세례가 뭐예요? 삶이 바뀌다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 이게 세례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세례를 주려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절대 할수 없어요. 성령님으로만 할수 있어요. 방언하고 은사들이 조금 나타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의도는 영혼을 변화시켜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 건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듣고 안 해버리면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기름 부음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시옵소서. 또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분별을 주세요. 이거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늙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참으로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니다. 뭘 택해야 돼요? 생명을 택해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 생명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저도 매일을 내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어요. 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가? 예수님의 지금 의로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계속 매일 생각하면서 분초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분초마다 죽었어. 선포하세요. 그리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야. 너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생명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자꾸 여러분한테 말을 하세요. 내가 입으로 선포하면 얘기가 귀로 들리고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되어져요. 이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거든요. 너무나 쉬운데. 무조건 엎드리고 주님만 찾으면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어요. 노력과 열심이 아니고요. 주님이 가난한 자, 부한 자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왜 여기 중간에 가서 땅 있느냐?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다 보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내게 오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사랑하자.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교제하시고, 많이 주님과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처음엔 안 돼요. 계속 그래도 하세요. 끊임없이 하세요. 언젠간 됩니다. 끊임없이 하세요. 저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준비시키는 거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뭘 할랴? 이 생각도 말고. 내가 뭘 해야지? 이 생각도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쓰러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구원자이시지. 가난한 자, 부한 자를 여호와 주 하나님이 되시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말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고 여러분이 얻는 것 어린 양에게 있는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영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안에 갖고 있었던 욕심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요. 무슨 욕심으로 바꾸세요? 제가 오늘 뭐 기도해야 되지 욕심 가질 걸 얘기해 드렸어요. 그걸로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한테 감동 온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재물을 구하기보다는 명예를 구하고 금과 은을 구하기보다는 은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을 구하라 하시는 말씀이기에 오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고자 작정하시고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가 될 때만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가 되어짐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늘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옵시고, 그래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심령 속에 임하여서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에 우리가 다 들어가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겸손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늘 가르치고 늙어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진실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고 끝까지 늙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버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도 주셔서 주 안에서 잘 분별하여서 참으로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을 주신 주님 안에서 피하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여서 어리석어 정말 내 생각대로 나아가서 그 길에서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을 귀한 것으로 알고 십자가만을 내 심령에 세운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가득 서도 앉아도 일어나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은 늘 가난해서 주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심령은 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